오늘의 특별 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유나와 준호 커플의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연인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뒷받침하는 여행, 공유 및 특별한 순간들을 발견하기 위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문을 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은 로맨틱한 순간뿐만 아니라 인내심, 공감 및 두 사람으로부터의 헌신을 요구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유나와 준호는 사랑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으며 많은 기회와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특별하고 견고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유나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칠 때 준호는 항상 곁에서 듣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의지할 수 있는 어깨와 따뜻한 포옹일 뿐입니다. 준호는 연인뿐만 아니라 유나와 함께 모든 상황에서 공감하고 동조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현지 음식을 즐기거나 해변을 산책하는 등 함께하는 여행도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오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그들의 사랑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길은 때로는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유나와 준호는 서로 이해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각자의 실수에서 배우고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헌신과 신뢰가 유나와 준호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를 지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해와 존중은 의미 있는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채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 유나와 준호의 사랑을 격렬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에서 특별하고 존중할 만한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단순히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서로를 공유하고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언제나 노력하고 미래를 기대함을 의미합니다. 알라이아이 제트렌튼의 주장된 여자친구가 연애 소문에 대해 답했습니다. 온라인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렌튼 과에이가 연애 중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진 속 남자가 렌튼과 닮았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알라이아이 제트이 멤버가 알려진 녹색 가방을 착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소문을 뒤로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어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발언했습니다. A는 자신이 아이돌 스타와 사귀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게시물에서 A는 그들이 손을 잡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연애 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그들이 가까운 친구였고 논란의 사진은 그들이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게시했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소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알라이아이 제트렌튼의 주장된 여자친구가 연애 소문에 대해 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의 생각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연애의 소문은 종종 사실이 아닌 과장된 정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사진 속의 인물이 알라이아이 제트렌튼과 유사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가 착용하는 녹색 가방까지 등장하여 더욱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사진 하나만으로 누구와의 관계를 추측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공개된 사진이 그들의 사생활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람들이 닮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문이 나돌 때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현실과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연예계에서는 루머와 비난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것이 실제로 사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장된 여자친구가 소문에 대해 반박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소문이나 루머가 퍼지더라도 해당 연예계 획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대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입장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안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소문이나 루머가 나돌 때에는 항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IZENTEN 와인의 관계에 대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며 우리는 당분간 이를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예계에서는 종종 사적인 모멘트나 일상적인 상황조차도 대중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감한 처리가 필요하다. 단순한 친구 관계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라도 주목을 받으면 연애설로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인공들 또한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진 속 인물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주장된 연예인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추측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장된 여자친구가 직접 소문에 대해 반박한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그녀가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다각도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단순한 사진 속의 상황에 너무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애 소문이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더 심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이러한 소문은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조작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연예인과 그의 주변인들에게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소문에 사로잡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